네. 아,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 영 모기지론? 그렇죠. 집이 있는데 내가 이 집을 살아야지, 이 집을 어떻게 팔아? 전세도 못 주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할 때 이제 유일한 방법은 은행 가서 맡기고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 받아서 쓰느니 그냥 계속 잘라서 쓰는 거 하고 주택연금에 맡기고 한 달에 얼마씩 그 정해지 돈을 받는 걸로 받는 거 하고 영,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은 후자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예요. 김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9시에 배부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뭘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열심히 진도 나가야 됩니다. 딱 좋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어떡하지? 배구도 글로벌리하게 하는 거니까. 네. 자, 주택연금은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더군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이제 새로운 지급 방식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약간 있기는 있었는데 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 해가지고 쭉 고정. 이게 일반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전후후박형이라고 해가지고 앞쪽에는 네. 후하고 나중에는 조금 주고 박하고 나중에 조금 주고 네, 네. 그런 이제 전후 후박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증가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 화면 보면서 설명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화면이 떴나요?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액형. 기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쭉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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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긴 게 초기 증액형하고 정기 증가형. 그게 새로 생긴 거죠? 예, 초기 증액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했을 때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 사실 그게 더 많거든요. 예, 예 은퇴 그렇겠죠. 초기에. 초반에 은퇴하고 아주 할아버지 되면 생활비 별로 안 필요한데 그러니까 씀씀이가 애매한 할아버지 쓰던 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약간 지하철 노약자석에 타기에 앉기에는 애매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쓸 돈은 많은데 써야 될 돈은 많은데 네. 돈 나갈 일은 네. 많은데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줄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나온 게 이제 초기 증액형. 그다음에 정기 증가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물가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물가 상승마다는 아니에요. 3년마다 4.5%씩 그러니까 네. 한 1년에 1.5% 조금 못되게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조금씩 올려줘. 예. 근데 이제 3년의 계단을 두고 올라간다.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금액을 보자면 금액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글씨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화면에 최대한 제가 키워가지고 손으로 친 건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초기 증액형입니다. 초기 증액형이라서 한번 볼까요? 네,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왼쪽에 있는 게 연령 이제 60세, 65세, 네. 70세 이건 뭐냐면 신청 나이예요. 네, 신청 나이. 그러니까 신청 나이. 예. 60세 때 신청을 했을 때 21만 2천 원 주택 가격 1억당. 그러니까 내 집이 5억이면 이거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1억을 기준으로 한 예, 요거. 그렇습니다. 가격은 네. 공시가격 아니라 시가입니까? 그렇죠.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뭐 감정원이 1번이고요. 감정원에 네. 나와 있는 예. 시세가 1번이고 2번은 뭐 KB 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정액형은 1억당 21만 2천 원. 한 5억짜리 집이면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 증액형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많이 받을래, 5년 많이 받을래, 7년 많이 받을래, 10년 많이 받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많이 받는 기준을 내가 짧게만 많이 받고 그렇죠. 뒤에 쭉 얇게 받느냐, 네네. 아니면 난 길게 많이 받고 뒤에 아주 조금 받을래. 네. 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자면 요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에는 한 28만 원 나오다가 똑 떨어지고 뭐 5년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똑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를 수 있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정도. 그러니까 네. 다만 네. 여기에서 이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는 당연히 없어요. 예, 네,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없으니까 선택하라고 하겠죠. 내가 처음에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쓸 것 같은가 그거네요. 그렇죠. 판단하는 거지.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거는 없어요. 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특별하게 있다면 그건 뒤로 감춰놨겠죠. 없어지죠. 없어지죠. 뭐 나왔으면 불리한 게 더 많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금을 가입을 할 때 네. 연금을 주택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금 상품이나 아니면 어떤 연금적인 제도를 활용을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끊어졌을 때부터 네. 네.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당연히 야 언제까지 살 줄 모르는데 연금이 20년만 나오면 어떡해 네. 한 30년 40년 요즘 100세신데 내가 60세 때 은퇴해서 한 40년은 나와야지 평생토록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데 네. 사실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진짜 많이 들어가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60세 70세까지는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십니다.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네. 뭐 등산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골프를 치시거나 하시는데 80세 90세가 되시면은 그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돈을 쓰실 일도 많이 적어져서 연금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뭐 플랫하게 이렇게 깔아놓는 것도 좋지만은 예. 이런 이제 이 초기 증액형 같이 위에 앞단에 많이 받고 나중에 좀 덜 받고 이런 것들을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게 얼마인지 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네. 것들 다 따져봐가지고 한번 지금 고려를 해서 나쁘지 않다 이것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네. 똑같은 금액으로 쭉 받는 거 하고 처음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 좀 조금 받는 거 하고 네. 총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총 금액도 완전 똑같아요? 아, 총 금액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니까 요 금액으로 아.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처음에 일단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똑같이 받는 것보다 일단 네.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맡기는 돈이 똑같고 받아가는 돈이 차이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네. 일반 연금이 그렇잖아요. 예. 1억을 보험사에 맡겨놓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기를 하자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받아간 만큼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어차피 맡겼잖아요. 집을. 네, 집을 맡겼잖아요. 네. 그 집 안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즉 5억짜리 아하. 집을 맡겼는데 아하. 내가 연금을 한 3억 원어치 타갔어요. 네. 뭐 처음에 많이 받든 네. 뒤에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아. 해가지고 3억 원어치 타갔으면 나중에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나머지 2억분만큼만 물려줄게. 예, 물려주거나 뭐 이런 방식 뒤에서 그런 걸 걱정. 그래서 앞에서 많이 받고 뒤에서 적게 받고는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총액으로 많이 받아갔다면 나중에 집을 팔아서 네. 갚아야 할 돈이 많은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현재 모아놓은 돈과 네. 준비된 연금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주택연금은 어쨌든 변함이 없잖아요. 네. 변함없이 쭉 나오는 거니까 아, 이대로는 예. 주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연금 하나 깔아놓는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정기 증가형, 초기 증가형이나 정기 증가형입니다. 이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4.5%씩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 매력은 없어 보여요. 왜, 뭐 때문에? 이게 그 4.5%씩 3년마다 한 번씩 늘어나는 거면 한 1.5% 매년. 예,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예, 네, 네. 물가 상승률 반영인데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폭으로 글쎄요, 뭐 불편함만 없어지는 정도고 같은 금액에서 조금씩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적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60세 때 한 21만 원 받을 거, 네, 27만 원, 아, 17만 원 정도니까 한 10몇 퍼센트 정도 적게 받아요. 네.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서 13년 차쯤 가도 보시면 못 따라가죠. 네, 원래 받아야 될 돈은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아서 원래 받아야 될 금액에 도달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네. 정액형으로 하면 21만 원씩 쭉 받는데 네. 네. 증가형으로 하면 13년 차도 21만 원이 안 돼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21만 원 받아서 1.5%짜리 적게 다는 짓 못하겠지만 그걸 노력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15년부터는 더 그렇죠. 많이 받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 우리가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받는 게 유용하지 않다. 네. 않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만 보고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내 활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네.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표는 네. 꼭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 내 집이 몇 억짜리쯤 되니까 집이 있는 분이라면 예. 내가 요 나이 때 신청을 해서 받으면 대략 한 달에 얼마쯤 받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걸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숫자네요. 네. 되게 그렇게. 보니까 주택 가격 1억 원당 20만 원. 70세부터 받으면 30만 원. 네. 그러네요. 60세부터 예. 받으면 한 20만 원. 이렇게 그냥 외워 두시면 네. 맞습니다. 내 집이 10억짜리다. 60세부터 받으면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억이니까 10배겠죠? 그렇죠. 1억당 20만 원이니까 예. 한 200만 원씩 받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 기준이 있어요. 주택을 20억짜리, 30억짜리 다 받을 수는 없고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까지만 9억을 초과한 주택은 못 받고요. 못 받고. 가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9억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은 뭐 실제 시세보다는 낮으니까 네. 예를 들어 시세 한 13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공시가는 9억이다. 그래서 가입을 했다. 네. 그러면 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냐? 13억을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9억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로 지금 현재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9억인데 뭐 요거는 이제 뭐 변두리 얘기지만 지금 그 9억이라는 아. 기준 자체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고가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해요. 이 고가 주택의 기준 9억은 2008년에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지나는 동안 이제는 그, 물론 그것도 12억으로 12억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근데 이것도 12억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가 주택의 양도세에서의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면 네. 이 주택연금의 가입 한도인 9억 원도 12억 원으로 바뀌냐? 다 그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 그 기준이 네, 그 이 법에도 가격을 9억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택연금과 관련한 기준에도 네, 네.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 9억이라고 한 것만 예외를 두고 그렇게 공시가 9억을 표시한 거서 네.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물려 있어요. 그게 바뀌면 주택연금 근데 이거는 뭐.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별도로 예. 가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원래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시세로 고가주택이었는데 공시가로 공시가 요 예외만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일단 올라가게 될 거고 네. 시세 기준으로 12억으로 올라가게 될 거면 공시가 9억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공시가 12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높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주거용이면서 주거용으로 당연히 써야 되고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도 네. 상가에서 살면서 주택으로 안 한 그런 경우들 이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네. 실제로 주택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도 가능하고 네.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고 이건 이제 네. 또 동일하게 봅니다. 네.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다 가능하고. 그 실버타운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노인복지주택 있죠. 예. 네. 노인복지주택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액이 좀 덜 나와요. 한 15%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미래 가격이 불안하다? 아니요. 노인복지주택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가격 5억 5억이라고 해도 시장에서의 황금성? 그 미래 가격이 불안하다. 아, 그거 돼요. 어렵게 말씀하셔서 못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의 말은 웬만하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됩니다. 예. 네. 미래 가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주택은 가입은 가능한데 네. 네. 좀 연금액이 똑같은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좀 덜 나온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주택연금 관련해서 늘 이 본인 입장에서는 좋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가진 게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노후가 어느 정도까지 보탁 보장되니까.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내가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이렇게 나 가면 나 저거 받아야 되는데. 저거 알로 그냥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빼다 쓰시면. 뭐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분쟁은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전화를 주공공에 여쭤보면 네. 그런 분쟁도 많고 그런데 이게 가입을 할 때는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집이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몰래 가서 해도 돼. 네. 뭐 자녀들이 싫건 좋건 어쨌든 내가 가입하면 되는데 네. 단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네. 과거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네. 자녀들은 반대를 해요. 가입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집은 뭐 아버지 거든 어머니 거든 공동명이든 네.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다 해서 가입을 했어요. 네. 하고 연금을 받고 있다가 주택연금은 재미난 게 부부 모두 사망을 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하면 승계가 돼요. 이게 뭐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든지 간에 네. 연금이 승계가 되는데 네. 연금이 승계가 되려면 그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살아남은 그 한 분한테 100% 다 이전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유류분이라는 게 있죠. 예.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생겨.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100% 그 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그 집 중에 일정 부분은 제 겁니다라고 해버리면 자녀들이. 주택이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주택연금도 승계가 안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노후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가 있어서 이제 6월 9일부터인가요? 6월 9일부터 새롭게 신탁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탁, 트러스트. 네, 트러스트. 신탁은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 불신의 시대 신탁. 네. 네. 안 보신 분들은 백브리핑 여기에 검색해 보시면 신탁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신탁형은 뭐냐면 그 주택을 주공공에 넘겨버립니다. 신탁 등기로 해서. 그리고 내가 죽거든. 네. 요 나머지 돈을 나의 남아있는 아내에게 다 주시오. 그렇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무시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죠. 요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일단 뭐 가입자가 이렇게 누구든지 가네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해가지고 네. 신탁 설정을 해서 아예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고 아. 보증서 발급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되게 쉬웠는데 더 표를 보니까 아, 나 지금 표를 보면서 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그 집은 네. 할머니와 자식들이 나눠 갔는데 네. 할머니와 자식들이 나눠 가질 때 할머니와 자식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네. 그 연금을 할머니가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반대할 권리가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게 불안한 할아버지가 예. 그 가입할 때 신탁형으로 가입하셔서 예, 내가 그렇죠. 죽거든 자식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연금 다 받을 수 있게 해줘라라고 네. 하면 이제 해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신탁형이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6월 9일날 새로 생겼는데 예. 신탁형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가입 비용도 훨씬 쌉니다. 네? 더 싸다고요? 네. 난 저는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가입 비용이 무슨 가입 비용이요? 아,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가입 비용이 있어요. 예. 가입비. 그,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탁형이 아닌 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이게 네. 대출이거든요. 주인공에 얘를 맡겨놓고 대출을 받는데, 찔끔찔끔 받는 대출일 뿐이라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있죠. 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뭐 있어요? 각종 뭐, 기타 네. 재반비용.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이 내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네, 그런 감정가라든지 네, 감정가가 필요하면 감정가도 내야 되고 네, 네. 등록세 제가 네. 사실 등록세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게 한 6억 9억짜리 정도 6억? 한 80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의 등록비용 등록세가 안 들어갑니다. 신탁에서 7천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만 이전해버리고 끝나는 거라서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전혀 아니, 임시세도 안 들어가고 그 뭐 무조건 신탁하는 유력이네요. 근데 그래서 여쭤봤죠. 신탁형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게 네. 소유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을 이전... 사실상 주택금융공사로 넘기는 거잖아요. 신탁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냥 그 서류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 신탁 계약상에 예. 예. 그게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어르신들은. 아, 어쨌든 내 집이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계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재미난 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나 네. 이 집에 대한 부분 이건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줄고요. 네. 다만 신탁을 위해서 법적으로 그쪽에다가 신탁등기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쵸. 신탁등기를 해놓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안 하고 내가 내 소유일 때 주택연금을 받는 거와 비교해서 오히려 신탁을 할 때가 더 싸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월 수령액이 많은 왜? 아, 월 수령액이 많은 건 아니고 처음에 가입비. 왜 싸게 해줘요? 그걸 왜 싸게 해줘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등록세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고 은행에 내야 되는 인지세, 우리 대출 받을 때 들어가는 네. 뭐 그런 비용들이 네. 전혀 안 들어가서 아,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네. 그냥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그냥 자기가 글쎄요. 가져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 집을 담보 잡고 빌려주려면 근저당 설정도 해야 되고 아, 그렇죠. 감정가 야. 평가도 해야 설정비. 되고 뭐 이타 등은 해야 되는데 일단 나한테 다 넘긴다니까 네. 그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니 그럼 남으면 예를 들면 신탁을 줬는데 할머니까지 다 연금을 줬는데도 두 분 다 네. 돌아가셔서 집 가치가 남았어요. 남았다.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네 그러면 네. 그걸 자식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줍니다.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이건 내 거야. 아 그거 계산해서 주죠. 아 그런데 이거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상속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가입을 해가지고 네.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 3억 정도 받았어요. 네. 2억 정도로 숫자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게 상속돼야 될 돈이 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팔아가지고 2억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파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거 좀 비싼 값에 팔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경매니까 경매죠. 그러면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고 5억짜리 집이지만 뭐 4억 5천은 넘어갈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선택권을 줘요. 자녀들한테 지금 부모님께서 받아가신 연금의 총액이 3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걸 저희한테 갚고 이 집 가져가실래요? 네. 아니면 저희가 경매로 넘기고 나머지 드릴까요? 이 선택권을 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 기한은 얼마나 줍니까? 지금 3억을 부모님이 쓰시다 가셨어요. 네. 근데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네. 당장 자식들은 현금도 없고 네. 요즘처럼 그 누구도 대출을 안 해주는 시기에는 네. 저 집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경매를 넘길 테니까 네, 네. 돈이 못 돌아오고 네. 그럼 잠깐 제가 3억을 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할 텐데 그 기간 얼마나 주느냐도 관건이고 네. 그건 안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봤는데 한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될 아니면 뭐 경매가 진행되는 네. 동안에도 갚으면 될 테니까 네.
웃기 같네.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집이 들어오면 자식들이 집이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네. 없으면 무주택 조건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저축연금 받던 나머지 집을 그렇죠. 물려받으면 예전 같으면 아, 뭐 그냥 물려받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할 텐데 아, 무주택이라는 갑자기 유주택이 그,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중요한 딱지가 사라지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럼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것도 네. 또 해주세요. 그렇게 궁금하게 해놓고 안 궁금해졌어요. 이상한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 대출을 받을 때 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받는데 네. LTV 40%까지밖에 안 해주고 뭐 다 하죠. 네. 근데 대출을 받으면서도 다주택이 되는 거에는 대출 당연히 안 해주고 무주택자가 1주택 될 때 대출을 해주면서 서약서를 쓰게 해요. 나는 이걸로 내 집은 끝이고 네. 만약 내가 또 한 채를 사서 2주택이 되는 순간 네. 나는 이 대출을 토해내겠습니다. 네. 라고 약정서를 써요. 네. 그런데 2주택이 되는 기준은 내가 또 그 약속을 까먹거나 무시하고 내가 집을 살 경우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상속이다.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그것도 안 괜찮아. 상속을 안 받았는데 괜찮아. 그러면 다음 달에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너 갚아라. 갚아라. 네. 갚아라.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 조그만 거 한 채인데요. 어쨌든 집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받아야 되겠네. 안 받아야 되겠네. 무조건.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안 받을 방법은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그냥 이건 나라에서 그렇지, 가져와라 그렇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일단 둘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그 케이스가 하면 야 이거를 서로 핑퐁을 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너 저한테 그걸 갑자기. 어쨌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신탁형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 신탁형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주택연금은 네. 기본적으로 임대를 못 줍니다. 네. 임대를 못 줘요. 그러니까 보증금 없는 임대는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내가 만약에 아파트 방 3개짜리에 사는데 네. 여기에 거주하는 건 기본입니다. 100% 무조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연금이 나오고 거주하지 않는 사유로서 몇 가지 정해놓은 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여기에 누군가를 들이게 됐을 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와 네. 하숙, 옛날에 하숙의 개념. 그럴 때는 이제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받으면서 하숙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내 집을 일정 부분 담보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미 주택금융공사에 그게 다 넘어왔으니까 그런 임대는 줄 수가 없는데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허용을 해줘요. 보증금 있는 월세도. 아. 그래서 보증금 있는 세입자를 받게 되면 그 보증금은 신탁사 여기가 가져갑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서 예를 들어 이 집을 담보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만 원, 2천만 원 어쨌든 그 보증금 받잖아요. 예. 그럼 받은 만큼 지금 나간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기예금 이율을 쳐가지고 그만큼씩은 깎아줍니다. 어쨌든 좋은 점은 집이 넓거나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집이 넓은데 준다고. 노인 두 분만 사시는데 방이 막 남는다 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가구라든가. 네. 한 세대에 이렇게 입구 두 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금 이거 주택금. 아니 요즘 그리고 웬만한 단독 주택들은 네. 한 가구만 사는 단독 주택은 요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뭐 마당 있고 막 이렇게 막 그 회장님 집 아니면 요즘 단독 주택들은 대부분 다가구죠. 네. 1층에 필로티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다 보면. 한 곳에 3층에 예를 들면 부부가 살면 1층, 2층은 세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주고 있는 집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하다. 근데 세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가입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 세 보증금을 다 빼주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처분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서 조금 복잡하고. 제일 좋은 건요. 네. 그냥 세 안 준 상태에서 주택연금 신청하고 네. 몰래 세를 주는 거예요. 몰래. 그래도 아. 모르겠어. 지금 이제 전월세 다 신고하니까 네네. 주택금융공사가 그래도 우리가 빌려준 집에 전월세 신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볼 수는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안 됩니다. 아니 생활비 없어서. 생활비를 안 하려면 이런 방법이 없다. 뭐 어쨌든 가능한 방법은 이제 신탁형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신탁형이라는 게 생겼군요.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단점이 뭐냐? 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잠깐요. 기존 가입자도 신탁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전산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럼 뭐 갈아탈 수 없다? 지금은 아직까진 갈아탈 수 없어요. 좀 있으면 갈아탈 수 있다? 조만간 그 전산 개발해서 한 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알까? 주택금융공사 직원이에요? 아 저요? 아 저 아닙니다. 근데 전산 개발 안 돼서 안 되는 거는 너무 너무 상세하게 아는 건데. 아니 왜냐? 왜 치명적 단점? 알겠습니다. 치명적 단점 뭐예요? 치명적 단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연금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50만 원 연금을 받았다. 그럼 그 50만 원에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그 이율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CD금리 플러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한 1.7에서 1.8 정도예요. 아 2.7에서 1, 아 1.7에서 1.8. 네? 아 뭐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대출금리가 이것도 대출이잖아요. 아, 대출이니까 신규 코픽스 기준할래 CD금리 기준할래 두 가지 선택권을 줘요. 근데 기억하시는 거 그냥 코픽스로 하시면 됩니다. 코픽스에서 가산금리 얼마나 붙입니까? 코픽스 플러스 0.85 그럼 한 2.7쯤 될 거예요. 네. 지금 코픽스... 1.7이 아니라 2.7쯤 될 거예요. 0.85면은 그런가요? 네, 2.7이에요. 2%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 네. 네. 오늘 진짜 자신감이 넘죠. 7 그런가요? 그럼 CD금리 그러면 한데? 지금 신규 코픽스 금리 얼마죠? 신규 코픽스. 예, 근데요. 아무튼. 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요거 자체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는데 여기에 붙는 보증 비용이 있어요. 저거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예. 0.75%의 보증료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자인 거죠. 네. 요거랑 저거랑 합치게 되면 이율이 일반적인 우리 은행의 이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실은 내가 50만 원 받아가고 예를 들어 여기 이자가 한 2만 원 붙었어요. 그럼 52만 원이 갚을 돈이고 네. 다음 달에 또 50만 원 받고 2만 원 붙어있고 이게 합쳐지면은 이자에 이자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예. 복리 상태로 계속 불어납니다. 복리 상태로 불어나다 보면 어느 기간부터는 이렇게 슝 올라갈 텐데 네. 그게 집값을 소진시키는 시점이 있어요. 예. 60세부터 받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집값이 5억이다. 그럼 예. 받아간 돈이 5억은 아니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5억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60세부터 가입하면 한 28년 정도. 70세부터 하게 되면은 한 23년, 4년 언저리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바라보는 기대 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사시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그렇죠. 예. 손해보기는 하는데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을 때 아버지가 받아간 연금이 50년 곱하기 보니까 요만큼 남겠지라고 계산했다가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아, 사실 유리한 건 집값이 떨어질 곳에 기대되는 곳에 가입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오래 사시면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사셔서 저희는 이번 달부터는 연금 못 드립니다. 집을 지금 다 가져가셨는데도 이제 안 남아요.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계속 드리는 거죠. 계속 드립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물려받을 뭔가가 없거나 그렇게 만약에 5억짜리 집에 연금 받아간 게 더 많다. 아니면 네. 집값이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계속 줍니다. 그래도 주고 준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아 계시면은 그때도 계속 줘요. 주고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네. 청산해 봤더니 남는 게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손해 보고 끝. 끝. 그럼 그런 손해는 결국은 나라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보증료를 받죠. 그래서 아까 0.75%라고 하는 게 그런 비용에 대한 보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험을 들어요 그걸로? 아 집값에 아니 재원을 모아놔요. 예. 네. 집값에 0.75를 받아요? 아 그건 매달 내가 받아간 금액. 네. 그러니까 매달 연금을 받아간 금액이 쌓이잖아요. 네. 적립액에 연 0.75를 추가로 떼어놓고 거기를 쌓아놓는 거죠. 네. 이자 같이 붙이는 거죠. 네. 그걸 쌓아놓고 그거 외에 처음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집값에 1.5%. 아, 많이 받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집값의 1.5%는 한번 처음에 떼고 예, 예. 계속 0.7%씩 매년 떼고.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그런 거 안 떼잖아요. 안 떼죠, 안 떼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 그 1.5%면 한 3억이면은 얼마예요? 450? 네. 그 정도 걸 떼겠죠. 네. 그게 내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대출 잔액에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자가 붙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택연금도 내가 받아간 연금에서 대출금에서 갚을 수도 있거든 중간에. 예. 돈이 생기면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도상환수수료 이런 건 없으니까. 아까 그래서 신탁형일 경우에 왜 초기 비용이 적으냐? 신탁은 신탁수수료가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신탁수수료는 있으나. 네. 방금 말씀하신 초기에 그 1.5% 때는 그건 뗍니다. 그건 똑같이 떼요? 네, 그건 떼요. 등록세를 안 떼는 거예요. 등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그렇게 떼는 게 신탁수수료보다는 좀 더 비싸니까? 보니까 3억 하면은 한 34만 원 정도고 9억짜리 주택이 1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신탁비용은 가격에 상관없이 7천 원. 아, 그 네. 정도 차이가 난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는구나. 7천 원이.
네. 지난번에 하나은행에서 나오신 분은 네. 신탁수수료 되게 비싸게 받던데. 되게 비싸던데. 어, 결국은 네. 그거는 이제 인건비니까.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신탁을 많이 그 추천하나 봐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아니 그게 이제 어, 결국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해주는 건데. 네. 노인 두 분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네. 손가락 깜짝이야 놀래라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 돌아가셨을 때 놀래라 나머지 한 분 네. 어, 생계가 자꾸 이제 자식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안 되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왜 어머니인데 그래 그러지만 또 새어머니들인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또 그럴 네. 경우에 사람의 감정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아, 마지막으로 이것 마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이러다가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집값이 요즘 이제 이게 고민인데 내가 집값 얼마라고 가정할까요? 어, 지금 집값이요? 어, 예를 들면 5억 집값이 네. 5억일 때 가입했어요 네. 어? 근데 올랐는데 집값이 10억이 됐네 예. 네. 아, 10억일 때 가입했으면 벌써 매달 들어오는 돈이 두 배일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5억일 때 가입했어 이거밖에 못 받는데 나 이거 모자라 그러면 저희 집값 10억 됐으니까 10억으로 쳐서 해주세요 어차피 뭐 제가 나중에 갚을 거 아닙니까 네.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깨서 다시 가입해야 되는 해야 거죠? 해야 되는데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내 집이 101호고 옆집이 102호다. 네. 똑같이 5억이 5억인데 10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을 이사하는 거는 바로 가입이 돼요. 대상 주택을 이전하는 건. 집을 이사한다고요? 제가 101호에서 네. 취소하고 이 101호로 가입하려면 안 돼요. 네. 10억으로는 3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102호로 이사를 가요. 그럼 바로 가입돼. 그건 바로 가입돼요. 아. 그럼 101호를 팔아야 팔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팔면 팔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했던 거 정산하고 네. 102호에 들어오면 10억짜리 집이니까 10억에 대한 또 1.5% 아, 가입 수수료 내고 그렇죠. 내고 가입한다는 건데 네. 아니, 그러지 말고 네. 내 101호인 내 집이 5억에 있다가 지금 10억 됐잖아요 그냥 반영해 주면 안 돼? 그러면 10억이라고 하고 다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해주면 되는데 네. 왜 그걸 안 해줍니까? 그러게요 이게 계리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잠깐 그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이건 계리 쪽에 문의를 좀 해봐야겠다 처음에 설계해가지고 지급되던 거랑 뭔가 많이 바뀌니까 하지 말아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3년의 제한을 둔 거는 저희 아. 번거로워요 그런 뜻인가 봐요 글쎄요 그거 말고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자도 더 많이 받고 장사도 될 테니까 맞아요 어차피 보증료도 똑같이 내는 거고 똑같이 오히려 내고 더 내는 거니까. 겁니다 왜냐하면 5억 원어치 냈고 깼다가 다시 가입하면 네. 또 10억 원어치에 대해서 또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엔 LTV 40% 해줍니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은 2억 원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집이 10억 되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이거 10억이라고 다시 판단하시고 저한테 4억을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자 더 낼 거니까 네. 네. 근데 왜 그거는 안 한 뭐 알겠습니다 네. 저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왜 뭐라 그러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마 아까도 그 집값이 좀 계속 올라가면 네. 네. 그래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에 생기셨어요 취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취소하게 되면 일단 페널티가 그 집에 대해서 3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봤더니 이 집값이 가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다라는 뭐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공시가격 9억 원 넘어가면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안 되는 그 리스크도 있고 또 집값이 올랐는데 어정쩡하게 올라가지고 내가 네. 3년 동안 못 받은 연금보다도 못하게 오르면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뭐 그런 리스크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워낙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취소를 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네.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 진짜 서글프다 서글퍼 있어야 가능하다. 아, 가끔씩은 그래서 논란거리예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 분은 집값이 올라도 네. 어차피 다른 집도 오르니까 똑같습니다. 뭐 1주택짜리가 뭐 집값 오르면 좋은 줄 압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안 그래요. 1주택 있는 분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상 무주택과 같은 거예요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이 껴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60세쯤 됐는데 네. 집의 대출을 완벽하게 다 못 갚은 네. 상태. 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상태는 가입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인출 제도라고 해서 대출 상환용. 즉 받아야 될 연금액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연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대출이 껴있으면 그 대출을 없애버리고 집값을 다운시키는 공사에서 갚는 거예요? 어. 그만큼 집값을 떨어뜨린 거죠.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인데 네. 대출이 한 5천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5억 5천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연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대출 3억 4억 얼마까지 되냐 네. 이게 나이별로 해주는 그 인출 금액이 조금씩 알겠어요. 다릅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에 대출이 5억 껴있으니 난 5억짜리 집으로 계산해달라 하면 그건 안 해주죠. 그건 공시가격 9억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뭐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절반까지도 안 되고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한 90세 정도 되게 되면 네. 한도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있으신 분은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르겠어요. 이거 뭐 나는 그 정도 돈 받아서는 생계가 안 되니까 네. 이 집을 팔아서 나는 아주 뭐 누추한 곳으로 옮기고 이걸 가지고 잘라쓰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으나 공시가격 9억 이상은 안 해주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혜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시가격 9억 이상도 많이 하세요. 다 어차피 남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하면 다 해줬을 텐데. 그렇죠. 뭔가 이득이 있는 거면 제한을 두고 혜택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신혼부부만 됩니다. 아니면 네. 저소득층만 네. 됩니다. 네. 공시가격 네. 9억 이하만 됩니다. 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정부가 제한을 두는 건 가능하면 아니 그러니까 집값이 다 써도 죽을 때까지는 계속 주니까요. 아, 그럼요. 어. 그게 뭐 엄청난 장점이긴 장점이죠. 그 내부적으로는 그 고민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후하게 퍼져도 되냐. 나중에 기대연명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계리할 때 가장 큰 이제 핵심이 기대연명 네. 한 네. 가지는 금리 네.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집값의 방향인데 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 불과 10년 전에 과거에 나왔을 때 네. 10년 전에 연금액하고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1억당 27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21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게 뭐 6만 원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어. 왜 조금 줘요? 왜? 기대여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때보다 기대여명도 하는 걸 작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네.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리도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계산을 해서 매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2월에 크게 네. 바뀌면 2월 정도에 이제 주택연금 바뀝니다 하고 바뀐다? 나와. 근데 그게 꽤 많이 떨어진 거죠. 기대여명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요새는 많이 하나요? 주택연금은 많이 취소 많이 해요. 취소로 많이 취소 많이 하고 올라서. 다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소 건수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더 받고 싶어서. 네,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지고는 그거 해봐야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매독씩 막 뛰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뛰다 됐습니다. 보니까. 질문 중에는 네. 아파트만 됩니까? 단독주택도 됩니까? 하면 모든 거 다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 됩니다. 예. 아들과 할아버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럼 할아버지 지분만 가지고 잘라 쓰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오롯이 딱 부부. 그 두 분의 집이어야 돼요. 부부 공동 명의는 되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의 지분이 섞이거나 무슨 제 3자의 지분이 섞이는 건 안 됩니다. 네. 나이 때문에 그렇군요. 나이 제한에 걸리는 거군요. 나이 제한에. 나이 제한이요? 네. 가입할 수 있는. 아 가입할 수는 있는데 근데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은 가능한데. 가입은 가능한데. 이 명의 자체가 그럼 아들이 55세, 아버지가 90세면 네.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아 그냥 부부만 돼요. 아 그 집이 단독 소유이거나 부부 소유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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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부만 된다. 질문 중에는 예. 부부인데 네. 할아버지가 74세, 할머니는 36세 됩니다. 됩니다. 어 그런 경우 그래서 여쭤봤어요.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74세, 할머니는 30세. 네. 이분이 돌아가시면 승계하고 이분이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주고 되냐? 된다.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아,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금액 기준이 어디로 나오냐면 가입은 되지만 네. 연금액을 주는 기준은 이분의 나이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60세가 70세보다 적었잖아요. 60세는 예. 20만 원, 70세는 예. 한 뭐 30만 원 정도 됐죠. 예, 예, 예. 잠깐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 어린 분, 부부 중에 나이 어린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감안해서 매달 쪽쪽해 준다. 예. 아하. 그러다 보니까 30살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확 완전 많이 쭈그러들어요. 가입은 가능하지만 종신형인 것 같은데. 열심히 계산하네. 아, 열심히 계산해. 난 이제 공감했어. 사실은 아까 할아버지 76세, 할머니 네. 35세는 됩니까라고 할 땐 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는 도의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으나
안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금액이라도 낮게 된다니까 정의가 살아있네. 그래서. 아, 네, 가입은 되지만 금액은 그만큼의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래. 별로 실익은 없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라도 많이 좀 줄여야죠. 뭐 궁금하신 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은 대개는 네. 뭐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뭐 궁금하신 아 이게 그리고 참 주택연금도 압류 금지입니다. 압류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네. 연금은 압류가 안 되지만 내가 그 연금을 받는 통장은 압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렇게 네. 압류됐을 때는 그 금액은 다시 뭐 반환하고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주택연금 우리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있듯이 네. 주택연금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고 생겼어요. 다만 이제 월 185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압류 당하지 않는 그런 통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혹시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래 본인 의사 네. 네.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후견인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자녀들이 해가지고 대신해서 가입을 해서 생활비로 쓰실 수는 있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저 그냥 세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네. 내가 노후에 지금 뭐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나라고 할 때 계산할 때 제일 괜찮은 방법은 뭐 한 3층이나 4층짜리 다가구는 없으니까 한 3층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 사서 네. 주택연금에 맡기고 예. 나는 그 중에 한 층만 살면 나머지 두 층은 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탁형은 가능합니다. 신탁형으로 해놓으면 어쨌든 네. 뭐 그렇게 해서 한 후에 네. 이 두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월세 하나 월세 둘 받고 집 나라에서는 또 주죠. 최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노후가 괜찮을 수 있는 네. 즉 그 다가구 주택 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그 다가구 주택 살 집을 어디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 받는 거나 혹은 뭐 그 돈을 가지고 잘라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훌륭하죠. 괜찮은 왜냐하면 자기 거주지가 해결이 되니까 예. 거주지 해결되고 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도 농지연금 뭐 이런 것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네. 엄청나죠. 엄청 올 수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면 어찌 되나요? 농부개미님이 주셨는데 120세까지 살든 300살까지 살든 그냥 그 나라에서 알아서 감당하고 네. 그 감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값의 1.5%를 처음에 가입할 거죠. 때 가입비로 받는다. 네, 실제로 나온 게 100살 지금 넘어가신 분들이 네. 38명으로 6월 말 기준 통계가 잡혀 있어요. 계속 받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증료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곧 곧 배불러. 조금 식사도 하셔야죠 이제 네. 식사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집값 안 오를 것 같은 낡은 집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네.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나라에서 손해 보는 걸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도시에 있는 인기 주택 말고 네. 시골 외곽에 있는 주택은. 특히 뭐 시골 한복판에 있는 나홀로 네. 아파트 이런 거 이렇게 잘 팔리지도 않고 사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가능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이럴 때 이럴 이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되기도 하고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집 갖고 계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얼른 가입해서 차라리 그거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네. 뭐 싱글도 괜찮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싱글이신 분들은 더 필요하죠. 네. 더 필요하죠. 든든하죠. 더 필요하시겠죠. 됐습니다. 아, 나 그건 몰랐는데 오늘 본 것 중에 새로운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을 때 나이가 어린 분의 기대 여명에 맞춰서 잘라준다. 네, 할아버지가 네. 가입을 하지만 저는 이 프로님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뿌듯해요.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 프로님이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질문하시는 거지. 그래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데 혼인이나 시주 왜? 그런데 특히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날 때 그 이제 어린 분 기준으로 네. 잘라서 주는 건 누가 너무, 생각했는지 너무 몰라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 거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안 기자님 요즘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는데 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뉴스를 연구하고 취재하고 해서 저녁 때 또 토해내고 쏟아내고 네. 네. 또 다음 거 공부하고 이래 본 지 오래됐잖아요. 아, 뭐 물론 하던 일이 그거였었는데 계속 뉴스는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할 줄은 몰랐고 네. 뉴스 지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고 해서 뉴스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많지 않아서 좀 곤란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자주 이런 거 좀 조사해 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또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냐고?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게 원래 재개발되면 네. 저 인사도 안 했네요.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 재개발을 되고 재건축되면 원래는 그 집에서 못 살잖아요. 네. 그럼 주택연금이 이제 취소되고 끊겨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 이거 재개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나와 있는 동안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재개발 재건축 됐을 때 이주비 대출 같은 게 필요하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미 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1순위가 주택금융공사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주비 대출은 안 나올 수 있다. 허나 재개발 재건축도 되면 내가 여기서 바깥에 나가 살더라도 다시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는 네. 그대로 되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만큼 예. 더 줍니다. 연금도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다가 두 분이 이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시면요? 받던 연금이 어차피 공동명의로 했는데 않죠. 공동명의로 가입했는데 뭐 공동명의로 가입해서 그거는 재산을 알아서 분할을 하시잖아요. 그 연금이 두 명씩 이렇게 갈라서 나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모르겠네요. 이혼을 하셔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혼을 하셨을 때? 아니 그럼 예를 들면 한 명이 이혼하시면 같이 살아요? 주택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럼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군가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소유권이 남아있는 분한테 그 사람한테 가는 거구나. 네.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70세, 40세가 사시다가 네. 계속 40세 기준으로 받으셨을 텐데 뭘 하고 싶으신 거야 나중에 이혼하시면 이제는 70세 할아버지는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아, 연금 계산 재계산 하겠죠. 합니다. 그건 해주면 네. 집값 모르는 건 재계산 안 해주는데 아, 가만 있어봐요. 아,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진짜 이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정말 아, 야, 오늘도 한방 모르는 게 하나 생겨버렸네요. 이거 제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그때 질문하셨던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알기로 그 이 디테일은 김영호 소장님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가끔씩 뭔가 이제 조사하시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네. 뭐 거의 취조하듯이 그래요.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보기엔 주택공사 사장님을 불러서 취조하는 검사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잘 쉬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일찍 들어와서 쉴게요. 오늘은.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